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호리로 나왔습니다. 주위 요 강원도 일대에서는 주위 환경이 제일 아름다운 곳 같아요. 오늘 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낚시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는요, 장판 깔아 놓은 듯이 잔잔하네요. 요새 며칠 일기가 불순해가지고요, 파도가 높았다, 또 파도가 사라졌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낚시터에서는 학꽁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어 시즌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고등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바다를 보면 학꽁치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입질은 시간과 때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밑밥을 뿌려주면 고기들이 막힙니다. 저기 밑밥을 많이 뿌려주시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꽁치를 많이 잡아 놓으셨네. 아,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자, 밑밥을 뿌려주면 학꽁치들이 가까운 데 근처에 몰려듭니다. 아, 바닷속에는 정갱이들도 보이고 있고요. 정갱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돔 종류 같아요. 망상어요? 망상어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고기가 많이 있는데, 아, 예, 바늘 옆에 고기가 막 튀고 있습니다. 튀고 있는데 물어줘야 되는데, 입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 속이 좀 불나게. 아, 학꽁치는 뭐? 학꽁치 뭐 지금? 삼치요? 네, 그거 하는 사람들은. 자, 저 끝쪽에서는 또 삼치를 잡으신다고 하시네요. 오늘 고기들이 볼링을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파도가 잔잔해가지고. 아,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삼치를 낚으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는 새벽 시간에 해 뜨기 전에 잘 나오는데요, 또 시간을 잘 만나면 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예, 삼치를 한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 자, 삼치가 루어 낚시도 대부분 하시는데요, 또 주문진 갔더니 찌낚시로도 삼치를 잡으시더라고요. 입질이 예민할 때는 또 찌낚시로도 삼치가 올라온다고 하네요. 아, 예, 그런 사이 히트! 아, 그 사이 학꽁치가 그래도 꽤 많이 자랐습니다. 학꽁치가 올라왔습니다. 학꽁치는, 아우, 저기 고기 튀는 거, 야. 저, 다 학꽁치에요, 저. 여기 튀는 거. 자, 예. 요 앞에서도, 아, 예, 방생을 해주시네요. 학꽁치가 잘 잡히는데요, 사이즈가 아직 작아서, 네,
사이즈가 부족한 사이즈를 해가지고 방생을 해주시네요. 더 잘 안 모라고. 자, 감사합니다. 자, 저쪽에는 삼치를 잡아 놓으셨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치를 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큰 놈으로 동아리를 들고 오시네요. 자,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손질을 하시네요. 삼치가 가까운 쪽에는 안 보입니다. 삼치가 들어오면 보일링을 하고 이래서 오늘 파도가 잔잔해서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몇 마리 잡은 분도 있고요. 이러다가 또 확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요즘 삼치 시즌이 조금 늦은 것 같기는 합니다. 티트 또 학꽁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꽁치를 전문적으로 잡으시려면 조항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조사님은 방생을 하십니다. 그냥 손맛만 보고 방생입니다. 자, 청호동에도 아침 이른 시간에 삼치만 조금 나오고요. 지금 또 동명항은 폐쇄를 했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끔씩 낚시를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국 어디든 한국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요. 다들 낚시를 하는데 그냥 눈감아 주시는 겁니다. 어느 항구에서든 불법입니다. 자, 또 왔나요? 히트 바로 던지자마자 바로 학꽁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도 며칠 사이에 많이 자랐습니다. 학꽁치가 많이 자랐고요. 실력 좋은 분들은 학꽁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마음 먹고 낚시를 하시면 금방 쿨러를 채웁니다. 자, 바위로 올라왔습니다. 방생을 해줬는데 바위로 올라왔네요. 떠나라! 태평양으로 가라. 처음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이에요. 네. 자, 얘가 어디로 갔나요? 아, 여기 있네요. 얘를 살려줘야 되겠네요. 제가 혀를 떠먹지 않고요. 그냥 살려주겠습니다. 자, 가라. 자, 저기는 삼치를 회로 떠서 드시는데 영상 찍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갖고 그냥 멀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으네요. 눈만 돌리면 학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잔잔합니다. 잔잔하고요. 낚시하시는 분이 평일이라서 그런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옆에 분도 히트. 다른 노종보다
이번에는 오구리 대상 오종을 학공치로 강력 추천합니다. 바다에 널린 게 학공치입니다. 밑밥 뿌려주면 엄청 많이 튑니다. 또 히트. 또 히트입니다. 자, 학공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잡으시면 많이 잡으실 것 같아요. 요즘 동해안에 어디를 가나 학공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또 방생이요. 여기서 학공치를 잡으시다가 다 방생해 주시는데요. 저쪽으로 또 삼치가 보였는지 루어 낚싯대를 들고 저쪽으로 가셨는데 제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파도가 잔잔해서 멀리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등어는 예, 저기 분이 한 분 잡으셨다고 하는데 망을 감춰둬서 모르겠고요. 학공치는 예, 많이 나옵니다. 학공치는 많이 나오고요. 가끔씩 예, 시간 맞으면 참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오리에서 낚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위 풍경을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